여기는 서울로 7017 위에 있는데 오늘 날씨가 진짜 미친 듯이 더워요. 근데 그래서 여기 올라오면은 진짜 쪄 죽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여기에 나무 그늘도 많고 바람도 많이 불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기대를 너무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좀 쉬다가 가려고 합니다. 네. 좋다, 좋다. 여기 약간 사진 스팟처럼 돼 있네. 끝에. 지금부터 중림 창고를 찾아서 가볼 거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은
서소문 역사공원도 있고 일로 가면 중림동으로 갈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늘만 와도 시원해. 여기 걷다가 뭔가 먹을 만한 데가 있으면은 점심 식사부터 하고 돌아다녀야 될 것 같아요. 오, 벌써 뭔가 건물을 하나 발견했어. 모퉁이에 있는 건축물인데 제 눈에 딱 띄었어요. 짜잔. 우와, 신기해. 지금 요 건물도 그렇고 저 건물도 그렇고 둘 다 벽돌 건물인데 느낌이 완전 달라, 둘이. 오. 산첩첩, 물첩첩. 뭘까요? 산첩첩, 물첩첩. 식당인가봐요, 식당. 아, 여기가 너무 신기해. 여기까지 계단이 쭉 있네. 여기 모서리에 각이 달라. 여기는 이 각도고 얘는 이 각도. 와, 이 건물도 특이해. 와, 이렇게 각이 틀어져 있잖아. 딱, 딱, 딱. 이렇게 조금씩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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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이렇게. 근데 이거는 벽의 매지선이 별로 안 보여. 우와. 이 수평 줄눈만 거의 보이고 이 수직의 줄눈이 없네. 그쵸? 우와, 특이해. 너무 특이해. 너무 마음에 들어. 우와. 신기해. 자, 이제 다시 길을 떠나봅니다. 아, 정말 덥다. 우리가 평소에 느낄 수 없었던 그런 스케일감을 좀 느끼면은 좀 재밌어요. 갑자기 이렇게 좁은 골목에 차가 다닐 수 없는 곳에 오면 좀 재밌어요. 가봅시다, 가봅시다. 중림 창고는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 하나 팁은 이렇게 다니다가 보면은 이제 젊은 커플이나 좀 젊은 학생들이
걸어가는 곳을 따라가다 보면 좋은 곳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저도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태극당 아이스크림이래요. 이게 태극당 모나카, 신선한 우유와 좋은 재료로 만든 70년 전통의 수제 아이스크림. 이거를 중림 창고에서 구매했으니까 한번 먹어봐야겠죠? 이제 중림 창고를 다 구경했으니 이제 자유답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발길이 닿는 대로 그냥 걷다가 아무데나 가서 밥도 먹고 그럴까 생각 중입니다. 그럼 이제 걸어가 봅시다. 이제 다시 서울로 7017로 왔는데 좀 많이 지쳤어 벌써. 근데 이제 반대편으로 쭉 가보려고. 서울로 해서 왼쪽으로 한번 왔으니까 반대편으로 쭉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맨 끝으로 나가가지고 그쪽에서 구경도 하고 밥도 먹고 카페도 가야겠어요. 벌써 지쳐 보이진 않죠? 저 아직 괜찮아요. 가봅시다.
지금 너무 더워요. 더운데 지금 배경이 너무 예뻐. 지금 서울 한복판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뭔가 생동감이 있네, 여기 있으니까. 그쵸? 어, 여기 뷰가 괜찮네. 좋아요. 생각보다 기대 이상이에요, 여기가. 서울로가. 저는 여기 되게 실망스러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괜찮네요, 여기는. 이제는 저 반대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서울역이 저쪽에 있고, 저쪽으로 쭉 가면은 덕수궁하고 서울시청이 나와요. 그리고 지금 이쪽으로 쭉 가면 회현역, 그러니까 남대문 있는 쪽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일로 가다 보면 저쪽에 명동도 있고 남대문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쪽으로 쭉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반대편으로 오니까 좀 널찍널찍하고, 그리고 확실히 이런 빌딩 숲 사이에 있으니까 확실히 이 하이라인, 그 우리가 사진으로 보던 그런 느낌이 살짝 더 나긴 하는 것 같아요. 뭔가 도심 속에서 한가운데서 이렇게 도로 땅바닥에 있는 게 아니라 좀 높은 곳에서 바로 건물로 연결되기도 하고, 그런 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간접적으로나마 작은 스케일로 경험해 볼 수 있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여기도 그렇죠? 예전에는 여기가 차들이 다니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다니니까 더 좋아지긴 한 것 같아요. 뭐 워낙 건축 쪽에서는 비판적인 얘기가 많았기 때문에 직접 와보니까 그렇게 나쁘지만 는 아는 것 같아요. 네.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이제 거의 끝났어요. 아, 오히려 이게 너무 짧은 게 아쉽다. 좀 더 길어서 아예 쭉 이렇게 갈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광화문 광장까지 쭉 이어졌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이제 여기가 끝이에요, 끝. 근데 여기 나와보니까 이제 남대문 쪽인데 여기는 너무 익숙하고 저한테는 이제 재미가 좀 덜한 곳이에요, 이제. 너무나도 자주 오고 익숙한 곳이어서. 아, 그럼 이제 어디로 가봐야지 좀 더 새로울까 모르겠네.
빅보드를 타고 여기까지 금방 왔어요. 고프로를 들고 오느라고 조금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잘 도착했습니다. 오, 여기는 복합 문화공간인데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장난 아니네. 너무 예쁜데요. 저기가 입장권이 12,000원이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많이 줄 서 있어가지고 차마 들어가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는 건 포기하고 메인 공간만 구경하고 갑니다. 진짜 열심히 돌아다녔는데 진짜 뿌듯하긴 합니다. 근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진짜 완전히 지쳤어요. 진짜 그냥 넉다운 상태예요. 넉다운. 근데
진짜 돌아다니니까 좋긴 좋았어요. 오랜만에 뭔가 다른 생각, 걱정이라든가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순수하게 진짜 돌아다니면서 재밌게 구경한 것 같아요. 재밌었어. 아주 재밌었어. 여러분들도 웬만하면은 혼자서 한번 돌아다녀 보세요. 혼자서. 그래야지 뭔가 좀 의미가 있어요. 그래야지 마음 편하게 쉴 때 쉬고 또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서울에는 따릉이도 있고 또 전동 킥보드도 빌릴 수 있으니까 중간중간 이렇게 편하게 이동할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광화문 근처에는 따릉이가 이미 다 빌려가서 아무데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오전에 일찍 빌려서 한 번씩 타시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그러니까 서울 좀 바깥쪽에서 빌려가지고 미리 타고 오시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비교적 그 퀵보드는 되게 많더라고요, 곳곳에. 근데 좀 사람이 많고 땅이 울퉁불퉁한 곳이 많아서 타는 게 그렇게 좀 쉽진 않은데 어쨌든. 그리고 혼자 이렇게 커피 타임도 가지고 또 밥도 혼자 먹어보고 하면서 나름대로 그것도 재밌어요. 혼자서 이렇게 아까 저처럼 이렇게 유튜브 틀어놓고 세워라 내워라 그냥 천천히 식사할 수도 있고요. 남들 시선 신경 안 쓰고 그냥 편하게 행동할 수 있으니까 저는 오히려 자유롭고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카메라 들고 혼자서 한번. 근데 약간 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꼭 핫플레이스를 가면 대부분이 거의 커플들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는 저도 여자친구가 있지만서도 괜히 좀 부럽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자친구 없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아무튼 한번 혼자 답사하는 거를 꼭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